예, 오늘은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을 3D 모델링으로 해서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저희가 세개 모델을 출력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아멘헴 하트 3세라고요. 이집트 12 왕조의 왕으로 한 기원전 18세기 BC 1800년에서 BC 1700년 사이에 살았던 왕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코는 좀 이렇게 좀 훼손되어 있고요. 옆모습을 보면 이렇고, 정면, 그 다음에 또 측면, 그리고 머리 윗부분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. 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.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석상인데요. 호와 하카 나나이아라고 뜻은 훔친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원래 이 석상의 무게는 4톤이고요. 높이는 2.5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등뒤 부분도 지금 뭐 일단 모델링 파일 그대로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허리띠 장식이라든가 잘안 보이지만 허리띠 장식이라든가 뭐세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본 파일을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이제 모델링 파일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대로 출력이 된 거고요.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윗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모델링 파일 자체가 평면으로 잘려 있는 거라 좀 이렇게 나왔고요.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제우스상입니다. 제우스의 대리석으로 만든 흉상입니다. 130년에서 15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. 기본적으로 높이가 110cm, 그다음에 넓이가 77cm였다고 합니다. 무게는 한 350kg 정도 되는 거고요. 옆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,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출력을 할때 사실은 좀 걱정이 됐거든요. 왜냐하면 서포터 없이 뽑았기 때문에 위에 좀 경사가 좀 많이 져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약간 좀뭐 이렇게 부끄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서포터 없이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. 제우스상입니다. 대영제국 그 박물관에 있는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직접 3D 프린터로 뽑아서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,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장식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세 개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우스상이고요. 이게 아까 이집트에서 나온 거고, 이상 세 가지입니다. 이상입니다.